이번에는 네. 제가 사주를 좀 드릴게요. 네네. 서운윤 씨고요. 1960년 12월 18일. 그리고 이제 한 분은 한 씨고요. 네. 1973년 4월 9일입니다. 두분 궁합 좀 봐주세요. 궁합이 어떤지, 어떤 관계인지. 둘이 잘 싸우면서도 둘이 잘 붙어요. 결혼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성향이 남자 성향이네. 남자 성향이고 내가 봤을 때는 뭐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저기 안고 없는 찐빵. 꼽는 찐빵이 뭐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붙어 당긴다는 말이에요. 뭐 쉽게 그 둘이서 내가 보기에는 충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싸우면서 댕겨.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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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내인해하고 아첨하고 뭐 내인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막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도 자기들 할 말,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내가 봤을 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본인이 뭐 궁합을 봐달라고 하는데 둘다 내가 보기에는 성향이 남자 성향이지 여자 성향은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대가리가 머리가 길지가 않아요. 둘다 내내 보이는 게 머리가 다 짧은데 둘다 성향 자체가 강한 성격 그리고 내가 뭐한 자리 분야든 어디 분야든 간에 내가 성공 추세를 많이 노려야 되고 그리고 특히 머리 직관 자리에 내가 어디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명예운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운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직관의 자리에 잘 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봤을 때는 궁합은 이 현생보다는 전생 궁합이 더잘 맞았고 현생에서 만났을 때는 좀 많이 서로가 좋아하면서 싸워야 되고 티격태격 많이 하는 그런 전생에 뭐라고요? 전생에 둘이서 부부일 수도 있어요. 부부였다?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결혼한다 보면 잘살수 있을까요? 많이 싸워야 돼요. 내가 보기엔 성향 자체가 두분다 여자의 성향도는 아니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두 분의 케미는 잘 맞는다? 예, 싸우면서도 서로가 남들 욕한 또이 두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같이 싸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욕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하는 경우니까 이 사람들 욕을 해도 주변에서는 절대 이 사람 욕하면 안 돼요. 둘이 싸우면서 친해. 그 뭔지 모르게 왜 우리가 서로가 맨날 욕하면서 친한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 아무튼 전 세계 부부였다. 처음으로 봤을 때. 일단은 누군지 모르죠? 선생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저기 뭐에 뭐뭐 뭐 약간 좀 그런 데 있는 분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썸네일로 한번 봐보세요. 네.